안녕하세요. 선들바람입니다. 우와, 여기 노란 꽃이 억수로 많이 피었습니다. 야생 상태로 그대로 자연스럽게 자생한 갓꽃입니다. 갓김치 담글 때 쓰이는 재료 그 갓의 꽃입니다. 야생에서 이렇게 많이 피어 있는 것은 정말 처음 봅니다. 언뜻 보기에는 유채꽃과 비슷하지만 유채꽃은 아니고 갓꽃이라고 합니다. 노랗게 물든 풍경이 참 좋습니다. 와, 여기 하얀 흰 제비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야, 예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잎사귀가 깜찍하고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겼습니다. 꽃도 노랗게 핀 이거는 바로 독초 동이나물이라고 합니다. 곰치와 비슷하게 생겼으므로 주의를 요하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동이나물은 물가에서 자라기 때문에 물가 근처에 있는 것은 채취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와, 여기 야생 달래를 만났습니다. 와, 조금 채취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깽이가 없는 관계로 손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들이 많은 이런 곳을 손으로 캘 경우에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혹시나 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와, 여기 엄나무 순이 있습니다. 야, 아주 먹음직스럽게 예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야, 보들보들합니다. 두릅보다는 또 다른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엄나무 순입니다. 자, 그럼 몇 개 채취해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각시 붓꽃이라고 합니다. 요즘 산에 가면은 여기저기서 많이 피어 있습니다. 꽃도 예쁘고 관상용으로도 좋습니다. 이거는 윤판나물이라고 합니다. 관상용으로 심기도 하고 어린 순을 나물로 먹기도 하고 기침과 해결액의 약재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둥글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둥글레차 그 뿌리의 줄기입니다. 봄철에는 어린 순과 줄기를 먹을 수 있으며 뿌리를 약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생강나무 잎사귀입니다. 나무나 잎사귀에서 생강 냄새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어린 잎사귀를 차나 나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